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르 동사, 이르 동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에서 동사는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드렸고 동사가 세 부류가 있다고 했었죠. 즉 어미가 아르형, 에르형, 이르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르형 대표적으로 hablar, h는 어떤 부분을 발음하지 않는다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hablar 동사는 o, as, a, amos, ais, an 즉 1인칭, 2인칭, 3인칭 단 복수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칭 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은 나, 뭐, 그나, 그녀나 제3자, 뭐, 철수나 승이나 나, 너 말고 제3인칭, 3자나 3인칭이고 근데 여기서는 우스떼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스떼또 약자를 이렇게 쓴다고 했고 동기이지만 동사가 3인칭과 같이 변하니까 3인칭 취급한다라는 것이 영어로 다른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로는 즉 내가 말하느냐 1인칭 요 아블로 또 아블라스 그나 그녀나 당 3인칭은 아블라 즉 아를 빼고 요 같은 것을 넣는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에르 동사, 제2 변화 동사라고 합니다. 에르 형이죠. 대표적으로, 먹다라고 하는 꼬메르 동사가 있습니다. 이 꼬메르 동사는 먹다라는 동사로서 요령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이 에르 형 동사의 대표적인 동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즉, 어떤 식으로 하냐. O, S, E, M, O, S, A, S, N. 1인칭, 2인칭, 3인칭 누가 먹느냐 내가 1인칭 요꼬모 이렇게 올려주고 너는 꼬메스 3인칭은 꼬메 우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Nosotros comemos 이걸 빼고 에모스 어미를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너희들은 꼬메스, 꼬멘 이렇게 변한다. 제2 변화 동사는 주어가 누군가에 따라서 O, S, E, M, O, S, A, S, N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한번 만들면 나는 집에서 밥 먹는다. 요, 꼬모, 엔, 까사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굳이 꼬메르 동사의 원형인데 동사 의미를 보면서 굳이 인칭 대명사를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주어가 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사의 의미 변화를 보면서 취입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꼬마의 까사. 그래서 또 하나 얘기를 해보면은, 예를 들면, 논데 꼬메스란 말이 있습니다. 논데라는 것은, 어디, 영어에 where 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where? 뭐, 그러니까, 논데 뭐이라는 그런 노래도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논데, 어디서, 논데 꼬메스, 이렇게, 뭐 이런 문장이 있으면, 논데 꼬메스, 뚜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뚜라고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동사의 의미가 인칭 대명 너라고 아시다는 거죠. 너네 꼬메스 너는 어디서 밥 먹니? 그런 말이 누구 생각하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꼬모 이와 같이 요 꼬모에 가서 그러면 이 경우에서 굳이 인칭 대명사 넌 너네 꼬메스 음음을 끝으로 붙인다고 그랬고 주사마크를 너네 꼬메 스푼 요 꼬모에 까사 즉 나는 집에서 밥 먹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식당에서 밥 먹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노소토로스 이렇게 되는 거죠. 노소토로스가 되겠고 나, 너, 그, 그녀, 당신, 우리들 노소토로스 애를 빼고 이걸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어미를 노소토로스 즉 다시 말해서 꼬메모스 에모스 꼬멜, 애를 빼고 에모스. 꼬메모스는 이걸 보면 주어가 우리랑 맛있다. 노소토로스 꼬메모스 엔 의기에서 인에 해당하면 되고, 성경에. 전부 인에 해당하는 모형으로 하면, 에쁜 레스토랑테, 이건 그런 거 다, 그것도 하나의 알로 시작하면 불러줍니다. 영어에 레스토랑, 레스토랑테. 한 식당, 엔은 나는 식당에서 밥 먹어. 나가야 노소토로스. 굳이 이 경우에서도 노소토로스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꼬메모스 통음스 에몬드레스타오라한테는 우리는 꼬메모스
한식당에서 밥 먹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굳이 인칭 대명사를 생략 하더라도 이렇게 오, 즉 인칭 나 꼬모, 노소도로스, 우리들이니까 꼬메모스 보면서 동사를 생략 하더라도 동사 어미 변화를 보면서 주입하게 된다라는 것은 지난 아래형 동사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다면 함께 식사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꼬메모스 꼬메모스 훈도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훈도스는 투게더에 나와요. 훈도스 함께 그럼 투게더에 나와요. 그냥 꼬메모스 노소토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바꿔서 의문이 된다는 거죠. 노소토스 꼬메모스 대신에 꼬메모스 노소토스 노소토스 되는데 굳이 인칭 대명사를 생략한다 하더라도 노소토스 꼬메모스 훈도스 우리 함께 먹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표시가 되는데 굳이 주격 인칭 대명사를 생략하더라도 동사의 어미 변화를 보면서 주입하게 되므로 꼬메모스 훈도스 우리 함께 식사할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동사의 어미 변화를 함으로 해서 동사가 변한다. 대표적으로 꼬메로 동사는 꼬모, 꼬메스, 꼬메, 꼬메모스, 꼬메스, 꼬메 요 꼬모 나는 먹는다. 뚜 꼬메스 그날 엘 에이야 경기도 3인칭이니까 3인칭은 꼬메 1인칭 복수 우리들은 꼬메모스 노소도로스 노소도로스 꼬메모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 그래서 요 꼬메까사 나는 집에서 식사한다. 즉, 인증되면서 생략했어도 어미를 품면서 주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르 동사라는 것을 보도록 하자. 이르 동사 중에 대표적으로 비비르 동사가 있어요. 살다라고 하는 동사로서 이 규모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누가 사는 얘기라서 O, S, E, IMOS, IS, N 즉 요 비보 또 비베 3인칭 비베 비비보스 비비스 비베 이것을 생략하고 각각 1, 2, 3 단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단 복수에 따라서 동사가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너는 어디 사니? 그럼 어디가 뭐예요? 넌데 왜요? 넌데 비베스 넌데 비보 비베스 비보 비베스 뚜를 안 쓰더라도 동사가 2인칭 형태로 변함으로 구한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다. 너는 어디 사니? 넌데 비베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 비보 이렇게 되겠는데 요 비보 엔 코리아 즉 영어로 말하면 I live in Korea 그런 말인데 비보 1인칭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2인칭 개념으로 생각해도 live in Korea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나는 한국에 산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con quién vives? con quién? quién이라고 하는 것은 who? con quién vives? 이렇게 불리는 굳이 이 경우도 con은 영어의 with에 해당하는 거예요. with 누구 who? 누구랑 누구와 함께 사니? vivo vives 그러니까 또 인식이 넌 누구랑 살아? 그러면 이와 같은 걸 들어본다면 대답은 요 비보 콘 미 파밀리아 즉 I live with my family 나의 가족 요 비보 인칭 대명사를 생략해도 비보 콘 미 파밀리아I live with my family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굳이 인칭 대명사를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요 비보만 보면서 비비의 동사가 O, S, A 그램으로 굳이 동사 표현한 표현 보면서 수입하게 됐으므로 비보 꼬미 파밀리아 즉 나는 산다 누구랑 나의 가족이라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는 여기 세 부류 R형, L형, L형 이와 같이 동사가 변한다라는 것까지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면 끝까지 스펠을 드시지 않을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스펠 끝날 때까지 같이 이어가는 형태로서 이 세 부류의 동사 즉 R형, L형, E형 즉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단 복수에 따라서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동사의 세 부류를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마쳤습니다.